배만 안 갔나? 배만 갔고 창술 갔고. 아 소소 씨발 아 소소 존내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? 일리노말 보스컷 공팟 기준에는 그래도 7렙 이상은 볼걸? 근데 왜 사운드 쇼크가 어 잠깐만 야 이거 좀 많이 돌려야겠는데? 아 근데 얘도 이거 고대 껴주긴 해야 되는데 고대 지금 품질이 이 정도로 맞출 거면 돈 존내게 들어가는데? 잠깐만 나 이거 견적 좀 내볼게. 요즘 벼락 평균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요? 1540인가요? 1560인가요? 선생님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배럭 레벨 그렇게 안 높아요. 1520이나 되겠다. 인방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해보자. 본인 숙제 다 하고 게임 다 하고 방송을 켜서 숙제하는 것까지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야. 평균 레벨이 좀 높아요. 일반적으로는 아마 한 1520이나 되겠죠. 높아봤자. 야 그래 그냥 아딜 가자. 아딜 가고 어빌리티 스톤은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. 86돌이라 이것도 나쁘지 않는데 하필이면 수바 아드레날린이네. 아씨. 자 만약에 딱 말씀드립니다. 만약에 97돌 뜬다 올 9렙 열화 세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돌 3개 안해요. 옌맹 뭐야 이유가 뭔데? 아이씨. 얘 지금 죽고 싶어서 발악하는 캐릭 맞지? 그만해 야 그만 깎아 그냥 67로 해. 야 킥만 하네. 아 근데 이거 특화값이 너무 낮다. 특화 몇 봐야 되지? 1470 봐야 되지. 아 이거 비싸질 것 같다. 아 괜찮네. 야 씨댕 점화학세 저게 졸라 비싸구나 지금. 잠깐만 점화3에 접어도 기다려봐 좀 더 깎을 수 있는지 보고. 돌을 깎으면 해결이 되나 하고 봤어. 근데 돌에서 플러스 2를 더 붙여야 되네. 87돌을 띄우면 10만골을 굳혀. 자 그럼 여기서 띵크를 해봐야지. 87돌 띄우는 게 과연 10만골 안에 쇼부가 날까? 난 안 된다고 생각한다. 그냥 사자. 어 안돼 어 안돼 뭘 쌉가능이야 수바. 해볼까? 으으댁 그렇지. 어?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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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
그리고 끼고 있던 걸 좀 팔고. 와 이거 싸네. 이거 맞출 때 되게 비쌌었는데. 야 속속 5에 타대3인데 수바 이게 2000골이라고요? 전설 구간은 그냥 아예 그냥 걔 벌레짝이 돼버렸구나. 아르카나는 6위가 아니라 님비 길을 좀 많이 모아야 돼. 근데 아르카나 내가 맨날 한다 한다 하고 일부러 피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있는 캐릭을 지금 볼다이크 어비스 던전 한 많이 남아서 한 3, 4달 남았다고 치고 그 안에 16층 보내고 어느 정도 지금 좀 잡아놓으려면은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. 돈도 안 되고. 현실적으로는 있는 캐릭을 좀 다듬는 게 맞지 않나 싶어. 나중에 유튜브에 정 올릴 거 없으면 그때 그냥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르카나 좀 손댈게. 야 직각악세를 정해놓고 갈까? 그게 낫지 않겠니? 근데 시금치는 좀 아닌 것 같아. 저 정도 품질이면 유물로 가도 되긴 되는데 수바 낭만 찾고 싶어요. 그냥 가. 시간이 돈이야. 근데 시간 쓰고 있네. 그냥 사자. 이 정도 악세면은 지금 같이 보존은 될 것 같다. 그래도
그냥 시금치 해. 어차피 조만간 또 폐가를 거잖아. 야 근데 시금치 할 바에는 오줌으로 가도 되지 않냐? 오줌은 좀 심한가? 소서 특화 1700 이상은 의미 없다고요? 감사합니다. 용기를 주셔서 샀고요. 야 특화 120짜리 사야 된다. 근데 수마 소서리스 팔찌에도 오뚜기가 있었네. 졸업! 또! 악마니 뒤져버리셨네요 이단님 유. 아 이 빠지는 것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해야지 합니다. 아 표현! 적당히 웃어라 강냉이 다 뽑아버린다. 다시 사요사예요. 알아. 기다려봐. 아 제발. 아 나 진짜 뭐 좀 유효 좀 따. 유효 두 개만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유효 두 개. 어. 하, 이미 오뚜기 여기서 떴어. 체력 능지만 안 떠주면 돼. 설마 오뚜기가 또 뜨겠냐. 체력 능지만 빼고 아무거나 떠주면 깔끔습니다. 동서남북 크로스.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창조 소비 수박. 무슨 일이고 야 끝. 보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야무졌다. 할라는 지금 팔찌 뽑느라 200만 고를 썼는데 열받네. 내 거보다 헐 좋네 하. 아이고 선생님 팔찌는 200만 고리나 쓰는 게 아니라 13,000 골만 쓰시면 되더라고요. 모르셨구나 까비. 흡족스. 아, 천벌은 나 블레이즈 끼고 가자. 준이 쓴 소설이스랑 같이 일리약한 노말 숙련팟 가실 분 선착순입니다. 아 똑같이 특화 128지 사서 5번 했는데 조졌네 그냥 키키유. 웃음 안 나오죠? 근데 채팅으로는 웃고 있죠? 어금니 지금 깨지려고 하죠 막? 하지만 임플란트 250만원이죠? 어금니 세게 못 깨물죠? 초딩 같다고요? 어쩌라고요? 할 말 없으니까 초딩 같다고 하죠? 웃으라고요? 허허 내 크림. 내가 원래 특화 캐릭만 했었잖아. 기상 좀 손대고 신속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캐릭터를. 그러니까 체감이 졸라 됨. 역체감이 개우죠. 와 이 데미지지. 달긴 달다. 이렇게 치명에 좀 영향이 큰 애들은 진짜 구칠돌이 존내 간절하긴 해. 그지? 기가 찬다 기가 차. 무슨 철권 아니야. 자 극딜 타임 왔죠? 야 뭐야 리액트가 이러기 뜨네. 오 이건 좀 놀라울지도? 오 야 나 세 번째 아니냐 이거? 아니구나. 연습 좀 해야겠다 근데 얘도. 굿굿 굿이에요 굿. 그래도 찐자녀는 먹네. 이게 확실히 누킹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긴 해. 근데 내가 여기를 그래도 좀 많이 돌아봤잖아 상대적으로. 근데 여기가 진짜 타데딜러가 딜러키가 너무 좋아요. 1,2,3관문이 다 그래 다 뭐 세고 자식으로 떠나서 너무 좋아. 왔어. 우엄마. 야 뭐가 니나부 데미지고 뭐가 내 데미지인지 모르겠네. 어, 든든하구만. 와 또 잔혈입니다. 일단 안 보이겠지만 지금 잔혈이에요 잔혈. 아 바드야? 소서 아덴체울 시간이에요. 도전! 아 시댕 점화로 해보려고 했는데. 야! 아이 주접 떨지 마세요. 이게 똥꼬로 가서 딱 붙으면 된다고 이렇게? 오. 날개도 한입 뜯으러 가볼까? 달다잉.
근데 거래소 랩 몇 대 열려요? 1렙부터 열려요. 1렙 맞지 거래소. 아 30렙이야? 아 30이래 30. 전투 레벨 30렙. 몰랐네. 저도 사실 초보라서 저도 맨날 모른다고 혼나거든요. 특신 점화소서 특치 점화소서? 아 그거 특신이에요? 야 근데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바. 나는 배럭 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하는 사람인데 숙련도 차이를 생각을 해야지. 님도 배럭이라고요? 야 그런 딜 대결 구도 좀 잡지 마. 세팅별로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수바. 아, 나 이거 이럴 때만 보면 진짜 소설이스도 좀 보석 끼워주고 싶긴 해. 지금 이런 야물딱진 캐릭이 없거든. 소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보석만 있으면 정말 재밌을 캐릭인데. 이다영 요즘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. 내가 제일 요즘 행복한 게 뭔지 알아? 아직도 이딴 똥게임 하고 계시네. 크크 이런 채팅 없어서 너무 좋아요. 2년 전만 해도 그런 채팅 수바 한 시간에 한 번씩 올라왔는데 암흑기가 좀 길긴 했어. 아 날개 뜨면 만원 미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선생님 내가 일단 받긴 받았는데 내 방송 미션 아직 내가 세팅 안 해놔가지고 미션 실패해도 내가 90% 먹거든?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혹시나 방송 보시다가 뭐 미션으로 1억 걸어버리면 큰일 납니다. 맞고 가 누나. 맞고 가 맞고 가. 내가 종날 땡기는 순간 가겠지? 아닌가? 아닌가 배? 개색. 아유 야부졌구요. 간다 종날로 가. 아이씨 씨부랄. 아이씨 미션 실패. 고의가 아니야. 고의가 아니야.